교환학생이 또 이제 대학생의 유일한 특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외국에 나가서 이제 한 학기 정도 살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국어 도움이라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서 또 외국 문화에 관심도 생기고 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에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공학번이라서 한국에서도 제대로 못 다녔는데 외국 대학생활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지금 3학년이라서 좀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게 아닌가, 졸업 못하면 어떡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른 문화를 처음으로 접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걱정이 좀 있긴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진짜 정보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선배님들께서 아, 이 나라 가봤는데 좋더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딱히 그런 걸 말씀해 주시는 선배들도 없고, 예전에 2월에 교환학생 모집 설명회 같은 걸 했는데 그거 한번 들은 거 말고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학번이라서 선배들과 기회도 없었고,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삶, 외국 친구들과의 교류, 특별한 스펙까지, 교환학생은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꿈꾸는 매력적인 경험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선배들에게 정보를 얻기 힘든 후배들을 위해 오늘은 우리보다 앞서 교환학생을 경험해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관광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19학번 소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덜란드의 삭시온 대학교에 다녀왔고요. 관광경영학을 거기서 공부를 했고, 전 최재훈이고 14학번이고 미디어학과 현재 졸업한 상태입니다. 덴마크의 DMJX라는 학교에 다녀왔고요.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원을 할 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파견교가 많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그 중에서도 저의 전공이 있는 학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원 토플 점수를 받아주는 학교가 두 개밖에 없었었고, 저는 그냥 가고 싶은 나라 기준으로 선택을 했고 유럽권에 가보고 싶어서 유럽 위주로 1, 2, 3순위를 작성했었습니다. 전 IBT 토플 시험 한 달 정도 준비를 했었고, 그 외에는 다른 서류 작업 같은 걸 준비했습니다. 기원 토플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공부를 했고, 자기소개서는 일주일, 면접은 일주일 정도 해서 서류 준비에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원을 할 당시에는 지원자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행정 서류나 어떤 절차 같은 거에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저도 다녀온 걸로 봐서 다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처에 그 후기 써주시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이 받고, 또 다른 좀 디테일한 정보들은 직접 다녀오신 분들 연락처 얻어가지고 직접 여쭤봤습니다. 학교 소속의 유학생이랑 교환학생들이 살 수 있는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서 살았는데요.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숙소를 얻기가 엄청 힘들다고 해서 저한테는 그게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숙사비는 2,600유로 정도? 한화로 한 350만원? 그 정도를 지불을 했었고요. 생활비는 마트 물가가 싼 편이라 한 300만원? 그 정도 들었고, 전 한 달에 한국 돈으로 100만원 정도를 잡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 금액으로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영어 회화를 유창하게 한 상태로 간 건 아니었거든요. 한 2주, 3주 차까지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얘기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달쯤부터는 뭔가 엄청 큰 불편함 없이 그냥 계속 소통은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아예 없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24시간 영어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기숙사에서 이제 금, 토, 일마다 파티를 했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랑은 같이 뭐 산책도 하고 맛집을 간다던가 같이 과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울리면서 친해졌습니다.
학교 수업은 새로운 방식이었지만 되게 흥미롭고 어렵지는 않았는데 시험이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학점은 패스 페일로 받아서 정말 나는 수업을 안 나갔어 이 정도가 아니면 다들 패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친구들이랑 같이 휴양지 같은 데 갔었는데 거기에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한국어 관련해서 뭐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웃는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독일에서 온 한 친구가 하하하 심챙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간 싸해졌는데 저도 얘기를 하다가 딱 듣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 말을 다 했거든요. 왜 그렇게 말했어? 라고 물어보면서 그때는 영어가 막 자동으로 됐어요. 말을 하고 나니까 그 친구도 아 자기가 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그래서 인종차별을 사실 안 당하는 건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얘기가 통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얘기를 해보고 아니면 학과 그 학교 내에 있는 관리 선생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음식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식을 본격적으로 먹으려면 아예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약간 초반에 그 뻘쭘하거든요. 막상 가면 근데 이게 뻘쭘함이 이 친구들 때문에 뻘쭘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뻘쭘하거든요. 저는 동양인이 저 혼자여서 내가 뭘 해도 뭔가 아시안의 전형처럼 보일까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했어도 됐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한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이 저를 좀 그렇게 하지 않나. 무얼함에 있어서 어떤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문화 사회에서만 살면 이게 전부 다일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 짧지만 살아보면 꼭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학생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뭐 인생 이야기도 하고 뭐 자기 나라의 문화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더 경험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엄청 막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진짜 막상 가면 어떻게든 다 적응을 하고 지내실 수 있으니까 그냥 막 크게 겁 안 내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제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환학생을 다녀온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후회하는 사람들은 거의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생에서 이렇게 값진 경험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